안녕하세요. 캐덴 그래픽스 정수진 편집장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코리아 그래픽스 2020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코리아 그래픽스는 온라인 컨퍼런스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많은 관심 갖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틀 동안 여러 편의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거를 하나 꼽자면 3D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품이나 건물, 그리고 도시까지 3D를 바탕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3D는 단순히 도면에 그리던 것을 컴퓨터로 그리고 그 결과물을 모니터에 입체로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3D 형상과 여기에 연결되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가 만들어지고 또이 정보가 디자인부터 제조나 건설까지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서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흐름들이 3D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우선 시각화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어떤 모습이 될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면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게 시뮬레이션인데요. 이제 시뮬레이션도 3D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가상의 공간에서 더욱 실감나게 살펴볼 수 있는 가상현실, 그리고 실제 공간과 3D 객체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 증강현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만들어서 손에 쥘수 있는 적층 제조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3D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틀어서 기술이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곁에 더욱 3D가 가깝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이든 건물이든 아니면 도시든 3D를 생각의 중심에 놓고 또 3D 기반의 프로세스를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코리아 그래픽스 2020에서는 두 개의 트랙에서 12편의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설계하고 검토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또 어떤 기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아키텍처 디자인 앤 비주얼라이제이션 트랙에서는 딥캐릭의 최인호 대표님께서 VR, AR, MR, XR 같은 실감 콘텐츠 기술의 시장 흐름과 미래 트렌드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건축 건설 산업의 3D 건축 시각화 기술을 소개를 하고요. 유니티 코리아에서는 실시간 3D 기반의 빔 모델링 기술과 VR 등 건축 시각화 기술을 설명을 합니다. 또한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를 연결하는 라이카 지오 시스템즈의 리얼리티 캡처 솔루션이 소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위드웍스의 김성진 소장님께서는 비정형 건축을 위한 3D 프린팅 활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